오늘은 6분 누바 소식 고고! 크리스 폴이 덴버와의 2차전 경기에서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으며 몬티 윌리엄스 감독에 따르면 부상이 있은 후 폴은 전혀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케빈 듀란트는 2차전 경기 패배에 대해 영상을 다시 돌려볼 것이며 홈에서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할지 알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안드레 에이튼의 경기력에 대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네요. 자말 머레이는 2차전 경기에서 3점슛 9개를 모두 놓쳤는데 단지 오늘 날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말론 감독은 에런 고든이 듀란트를 굉장히 잘 막아줬다고 언급했네요. 니콜라 요키치는 MVP 발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군요. 댈러스 구단은 카이리 어빙과의 재계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며 레이커스 구단은 어빙을 쫓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어빙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을 트레이드 가능 자원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중 가치 있는 선수들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 조시 그린, 제이든 하디가 언급되고 있으며 비제한적 FA가 되는 크리스천 우드와는 재계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또한 댈러스는 디안드레 이튼과 크리스 미들턴을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엘 엠비드가 부상당한 무릎에 혈장 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2차전 경기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하네요. 찰스 바클리는 필라델피아가 엠비드 없이는 보스턴을 이길 확률은 0%라고 언급했습니다. 역시 농구계의 펠레답네요. 제임스 하든이 필라델피아 프랜차이즈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45득점 이상을 기록한 5명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등극했으며 다른 네 선수는 앨런 아이버슨, 윌트 체임벌린, 리 셰퍼, 그리고 빌리 커닝엠이라고 하는군요. 제이슨 테이텀은 필라델피아의 1차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비 압박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알 호포드는 엠비드의 결장이 보스턴이 긴장감을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PJ 터커는 보스턴과의 1차전 경기에 37분을 출전했는데 자유투를 포함해 단 하나의 야투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는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슛 시도 없이 가장 오래 플레이한 기록이라고 하네요.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스테픈 커리가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커리는 1라운드 시리즈에서 신기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는 평균 34득점을 포함해 리바운드, 어시스트, 3점슛 성공 개수, 자유투 성공 개수 모두 34개를 기록하는 진기한 장면을 연출했네요. 커리는 세크라멘토와의 6차전 경기를 너무 못해 잠을 못 잤다고 하며 새벽 4시에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문자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린은 세크라멘토와의 7차전 경기에서 커리가 50득점을 올릴지는 몰랐지만 그가 경기를 지게 내버려 두진 않았을 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은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경기에서 패한 후 악수를 하지 않고 간 것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펙을 잃었다고도 언급했으며 팍스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중 자신에게 리스펙을 얻은 몇 안 되는 선수라고 말했네요. 또한 그린은 르브론 제임스가 통산 득점 1위를 경신했던 그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원정 경기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스티브 커 감독이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이번 골스테 레이커스 시리즈는 파이널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가격은 726달러라고 하네요. 르브론은 2라운드에서 골스를 만나는 것에 대해 실수하는 순간 끝이라고 말했으며 커리와 같은 선수가 리그에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라운드 시리즈에서 25개 이상의 3점 슛을 성공한 선수는 커리와 클레이 탐슨 두 선수뿐이라고 합니다. 탐슨의 아버지인 마이클 탐슨은 만약 클레이가 승리한다면 흥분될 것이고 레이커스가 승리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케빈 가넷은 제임스 와이즈먼이 케본 루니만큼의 담력이 없다고 말했군요. 사보니스는 골스와의 시리즈에서 50대50의 루즈볼 상황이 많았지만 이를 골스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골스가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언급했네요. 디에런 팍스는 자신의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총 192득점을 올렸는데 이는 2006년 르브론 제임스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당시 르브론은 214득점을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팍스는 이번 플레이오프 경험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현재 부상 중인 검지손가락 부위는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해리슨 반즈는 세크라멘토와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미래는 확신할 수 없지만 재계약은 매우 특별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네요. 킥건 머레이는 이번 시즌 초 왼쪽 엄지손가락에 부상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제프 그린은 케빈 듀란트가 실제로는 7피트 1인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과거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한솥밥을 먹었었습니다.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에 따르면 2차전 전까지 지미 버틀러에 대한 부상 업데이트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경기 당일이 되어봐야 그의 출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버틀러의 부상 부위가 상당히 부어있으며 붓기 상태가 거의 야구공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현재 마이애미 선수들은 버틀러가 없는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케빈 러브의 전매특허 기술인 롱 아울렛 패스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스킬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다수의 NBA 관계자들은 마이애미 구단이 사람들이 생각만큼 타일러 히로를 그리워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네요. 탐 티보드 감독에 따르면 줄리어스 랜들이 워크아웃을 진행하긴 했으나 메디컬 스태프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할 부분이며 2차전 경기 출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랜들이 출전 가능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모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현재로선 랜들과 제일런 브런슨의 몸 상태는 퀘스처너블이라고 합니다. 샤키로닐은 디안드레 에이튼이 자신을 도미네이튼이라고 칭했듯 그에 걸맞는 피지컬한 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군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22-23 시즌 미네소타 선수들의 전체 출전 시간 중 무려 71.7%의 비율을 플레이했다고 하네요. NBA 관계자들에 따르면 딜런 브룩스가 FA가 된다면 멤피스 구단은 그와 재계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제이아 토마스는 현재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100% 자신 있으며 NBA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네요. 이탈리아 농구 대표팀은 파올로 방케로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보단 부정적인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6분 누바 소식 끝!